모든 질병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치유에 들어가면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흔히 질병의 원인은 병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다른 것 같아 보이는 병들도 대부분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피가 못 도는 데서 비롯되고 치유는 피를 잘 돌게 해주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논리로 왜 질병이 치유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체에 생기는 질병은 그 원인에 따라 순환장애성 질환, 세균감염성 질환, 기능저하성에 의한 질환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모두가 어혈성 질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환장애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경직된 첫째 이유는 피가 못 돌아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그들이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피가 못 돈 이유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이며 혈관이 막힌 이유는 어혈 때문입니다. 두통이나 팔, 다리, 허리, 어깨, 무릎이 당기거나 아픈 상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고 사실 아주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치유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런 통증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 관절이 있는 모든 부위는 근육과 피부가 많이 늘어나는 곳으로 이러한 부위에 일어나는 통증은 경직되어 늘어나지 않는 부위를 강제로 늘려 그 조직이 일그러짐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왜 경직되었느냐가 1차적인 병의 원인이 됩니다. 어혈이 생긴 이후에 들어가면 신장과 간의 기능 저하, 중금속 오염, 타박상,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 오는 통증의 직접적 원인은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일단 사혈만 해주어도 통증은 멈춥니다. 단 재발을 막으려면 어혈이 생긴 원인부터 치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혈을 뽑아주면 통증은 왜 멈추게 되는 걸까요? 어혈이 제거되면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리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경직된 근육이 풀어져 당기던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 이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 등 부위가 다른 것은 어혈이 어느 곳을 막고 있느냐는 것으로 신체 어느 부위의 통증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아픈 부위가 다르다 함은 어혈이 어느 곳을 막고 있느냐 하는 위치만 다를 뿐이니 치유에 들어가면 사혈의 위치만 다를 뿐 모두 어혈을 제거하는 사혈의 방법으로 치유합니다. 두 번째는 세균감염성 질환입니다. 침입균의 종류를 찾아 그 재원에 대한 여러 정보를 찾아내어 그 병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됩니다. 침입균의 종류를 찾기보다는 침입균을 물리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체는 어떠한 질병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인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가 힘을 쓸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 주면 어떠한 침입균도 스스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우리나라 군대가 강하면 어느 나라에 적이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백혈구는 혈액 속에 살고 있으며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적을 물리친다는 상식적인 생각만 한다면 어떠한 질병에도 쉽게 적용하여 치유할 수 있습니다. 종기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종기는 세균성 질환입니다. 세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었다면 종기는 안 생겨야 합니다. 일단 종기가 생겼다면 백혈구가 적을 못 물리쳤다는 증거인데 치유를 하려면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백혈구는 혈액 속에 살면서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적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종기가 자리를 잡았다 함은 이미 이 부분에 혈관이 막혀 백혈구가 접근할 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막힌 혈관만 뚫어주면 백혈구가 접근해 세균을 잡아먹기 때문에 약을 바르지 않아도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혈관이 막힌 직접적인 원인은 어혈 때문입니다. 부안기를 이용해 종기가 난 곳을 사혈해보세요. 어혈만 제거해 주면 약을 바르는 것보다 빠르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 저하성 질환입니다. 기억력 감퇴, 기력 저하, 시력 감퇴, 퇴행성 관절, 탈모, 만성 피로, 의욕 상실 등 이 모든 질환의 원인에 들어가 보면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못 돈 것이 직접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 역시 신천사혈요법으로는 당연히 치유가 됩니다. 신천생리학에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 같은 원리로 보고 치유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이란 관절이 닳아서 줄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절이 왜 닳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관절이 닳지 않기 위해서는 골수가 필요합니다. 이 골수 역시 혈액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원인과 결과는 나오지 않았나요? 결국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못 돌았고 피가 못 도니 골수가 못 만들어졌으며 골수가 없으니 관절이 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절이 닿게 된 직접적 원인인 어혈을 빼주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고 있나요?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나 마취제를 사용하고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병을 키우는 것이지 결코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생제나 진통제가 어혈을 녹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더 많은 어혈을 만들고 진통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기능을 더 떨어뜨립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항생제를 섭취하면 그 성분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 속에 섞입니다. 염증이 있는 곳은 피가 못 도는 곳인데 항생제 성분이 어떻게 염증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쥐약을 놓아도 쥐가 먹어야 죽습니다. 설령 일부가 염증 부위에 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부분은 건강한 백혈구를 죽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혈을 만들 뿐입니다. 지금까지 질병의 원인과 치유의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